김영란법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합법 판정을 했죠. 그러나 이분들에겐 새로운 대목이 오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파파라치가 존재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김영란법에 저촉을 받는 사람이 어림잡아도 한 40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식사비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넘기만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사례를 적발해서 이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이 신고를 하자. 이런 학원이 앞으로 난립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건요. 저희가 뿌옇게 처리해서 참석자들 얼굴을 좀 신상을 가렸습니다만 바로 오늘 합헌 결정 다음 날 참 우리 빠릅니다. 누군가 강의를 하고 누군가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듣는 건지 실제로 오늘 저렇게 학원을 개설해서 강좌를 개설했던 분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파파라치 특강입니다. 듣겠습니다. 김영란법에 적용된 단속 방법을 어떻게 해서 고소고발 내지는 신고를 해가지고 보상금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에 의한 교육을 3일에 걸쳐서 실시합니다. 8시간 정도 잡으면 됩니다. 현장에 이제 한 번씩 나가봅니다. 필드로. 교육비는 자기들이 사용할 몰래카메라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구입을 해주면요. 장비 카메라의 마진 가지고 이윤이 15%에서 20%거든요. 그 이윤을 우리 회사 수입으로 잡습니다. 직업적으로 뛰는 사람은요, 한 10%에 불과해요. 나머지는 전부 부업 투잡 차원으로 뛵니다. 남성이 80%고요. 연령대는요, 40대에서 60대까지로 보면 됩니다. 얼핏 나온 장면에 보니까 공익 신고 요원 특강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새로운 어떤 그 유망한 직종처럼 저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물론 김영란법의 취지는 우리 사회가 이 부정청탁이라든지 금품수수 관행을 없애는 이 청렴한 국가를 만들자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법인데 네. 이런 파파라치 뭐 특강이라든지 어느 학원은 그런 사람 누구 없나? 잠재적 범죄자를 쫓아다니면서 그걸 몰래카메라로 체증을 해서 신고해서 그걸로 돈을 받아서 생계를 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정청탁을 하지 말자고 하는 좋은 취지를 그걸 뒷조사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뭐 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다른 것들은 네. 파파라치가 범죄 현장을 적발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 같은 경우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는요. 네. 예를 들면은 3만 원 접대 이상 받으면은 직무 관련성만 인정되면은 바로 그게 유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급 한정식집 네. 그리고 또는 일식집 이런데 앞에서 아 저분하고 저분은 하나 한 분은 저기 고위 공무원이고 네. 한 분은 만약에 사업자다 그것만 알고 있다면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식사하고 나갔을 때 얼마치 먹었습니까만 확인하면은 금방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파파라치보다 배나 더 쉽게 이거를 네. 적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보기엔 파파라치들한테는 고액 어떤 벌이 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학원분들 조금만 얘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정식 한 그릇에 3만 원부터 9만 원까지 밥 한 그릇에요. 그러면은 공무원이 거기 와서 뭐 치가 싼 거 3만 원짜리 밥 한 그릇을 먹는다. 그럼 우리는 거기 들어가서 예약자 확인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 자료를 수집해서 신고하는 방식이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공익신고자로만 뛰어도요. 월 1천만 원 정도는 수입을 올렸었어요. 투자 부업으로 뛰어도요. 이번에 김영란법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수입이 지금 공익신고자 뛰는 것보다 2, 3배로 늘어날 것 같아요. 자, 김희태 기자, 이제 세종시에서 정부의 경제부처 관리들 많이 취재하니까 네. 저런 파파라치 존재들 우리 기획재정부나 뭐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은 좀 긴장해야 되는 겁니다. 네, 사실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네. 파파라치 이 강습 교육기관이 아마 세종청사 부근에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에 이제 최근 이 김영란법이 어제 합헌 결정이 나면서 고위공직자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우스갯소리를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네. 사실 음식값이 얼마고 그때 받는 식사가 얼마고 받는 선물이 얼마인지 그 당사자 자체도 정확히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고위공직자는 선물 가져오면 영수증을 첨부해서 가져와라. 네. 그래야지 정확한 가격을 알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또 하고 있고요. 5만 원 이상은 안 받는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5만 원인지 3만 원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또 하나는
이런 식당에 가면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네. 계산기를 하나 들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계산기 들고 나서 다 계산하면 N분의 1로 딱 나눠서 해야 되니까 전용 김영란 계산기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우리는 지금 파파라치, 뭐 카파라치, 무슨 파라치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돈을 주기 시작한 정부의 어떤 정책 자체가 네. 그때 도덕적으로 아주 그 잘못된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고발이라든가 어떤 민주 시민으로서 당연한 일이거든요. 네. 잘못된 걸 보면 고발하는 게 여기에 대해 돈을 주기 시작하면요. 이 정당한 행위의 그, 이, 그 도덕성이 완전히 훼손되는 거죠. 네. 우리가 대법원 판례도 어떤 게 있냐면은 네. 부인한테 나하고 이혼하지 않을 걸 내가 돈을 한 달에 얼마씩 주겠다. 이런 거는 사회 상규, 네. 공소 양속에 반해서 무효라는 겁니다. 아하. 그런 판례도 있듯이 이런 그 정당한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잘못된 걸 보면 고발하는 일이 돈을 주기 시작하면요. 네. 이게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행위에 대한 어떤 오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카파라치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걸 당연하게 해야 될 것 같다. 돈을 자꾸 주고 시키는 건 그건 잘못된 거다. 네. 이런 돈 포상금 제도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네. 제가 직접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하고 자세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헌재 결정문을 보면은 네 가지 쟁점, 그러니까 네. 뭐 언론인하고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킨 거라든지 네. 아니면 불고지지 네. 처벌이라든지 배우자 네. 불고지전에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하다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모두 합헌이라고 명확히 냈잖아요. 네. 그런데 헌재 재판관들도 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냐면요. 즉 이거를 헌법 소원을 낸 사람들이 다른 거를 즉 합헌될 내용들만 그렇게 냈기 때문에 그러지 네. 만약에 네. 정치인들은 공익을 목적으로 비밀스럽게 청탁을 하더라도 공익을 목적으로 인정받으면 빠지는 조항이라든지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우 미묘한 상황 즉 예를 들면 식사를 하다가 자기가 중간에 떴다든지 아니면은 네. 배우자가 먹은 걸 잘 모르고 몰랐느냐 알았느냐라는 네. 문제라든지 구체적인 상황에 들어갔을 때 만약에 그걸 가지고 헌법 소원을 내면은 이게 다시 네. 위헌할 가능성이 상당히 여러 군데에 숨어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법을 많이 보완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변호사들 중에서도 네. 그거를 공부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변호사들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한 가지 좀 그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게 네. 학원 그 원장이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월 수입이 뭐 1,000만 원 되고 두세 배 늘 거라고 하는데 학원 원장은 그 수강생이 늘면은 그 정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저렇게 뭐 그 파파라치를 해가지고 1,000만 원 수입 올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괜히 김영란법 통과돼서 파파라치에서 생계를 삼아야 되겠다 이런 것은 이 착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학원 원장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저렇게 본인이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나 신이 없으면서 네. 10만 원 번다는 네. 사실 그러니까, 지금 구 차장 말대로 하면 그거 그렇게 못 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벌기가 어려운 거죠. 그것을 네. 아무리 한 달 동안 열심히 쫓아다녀서 5만 원씩 1,000만 원을 벌려면 그 수백 건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그렇게 일상화돼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을 증거를 잡아서 실제 이 뭐 그 포상금을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너무 쉽게 이런 파파라치를 하면 돈을 버는 것처럼 그 알려지는 것은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학원 원장이 카메라 이런 거 팔아먹기 위해서 네. 자기가 확신도 없으면서 네. 파파라치 하면 1,000만 원씩 번다 이렇게 만일 말을 하고 그의 말에 네. 속아가지고 그 카메라 사고 수강을 한 다음에 네. 1,000만 원 못 번 수강생 분명히 생길 거라고요. 그렇겠죠. 그럼 저 사람 사기죄로 고발하면 됩니다. 어허. 네, 저 많은 부담을 갖고 일단 카메라 그 언론사 저희와 인터뷰를 한 건데요. 자 어쨌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헌재 결정 난 직후에 바로 특강이 열리고 글쎄요 순기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